오늘 손님이 없고 한산하네요. 한산합니다. 저쪽에 가면 손님들도 계시고 손님들도 계시는데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우도 파시고요. 30마리 나가는. 아까 들어왔는데? 이건 조그만해요. 아까 들어왔으니까 조금 있는 거야. 대하도 있고. 전어 1kg 5,000원. 전어는 썼네요. 골뱅이. 자, 이쪽은 실내고요.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전어물. 아, 여기 서래퍼고 상인들께서 어떤 상인들이 상인이 악마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손님은 지금 오전이고, 지금 평일인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꽃게가 다 들어가서, 곰치랑 뭐, 그런 게 있네요. 전새우, 그렇게도 있긴 있네요. 근데 싸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물매진가? 아, 한근에 1kg에 15,000원인데요. 많이 올랐네요. 1kg에 15,000원. 오늘 저게 많이 쌀 때는 12,000원 했거든요. 안개가 이렇게는 10,000원. 근데 지금은 15,000원 하네요. 안개가 조금 올랐습니다. 물 들어올 때 사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라 조그만 어선만 들어온데요.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적어요. 아, 여기 또 10,000원 주신다 하시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꽃게 있고. 여기는. 검장어. 낙지. 여기 한 바구니 10,000원이래요. 여기도 10,000원이네요.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하나 봐요. 크기에 따라서. 와, 이건 근데 알이 있네. 꽃게 다 죽었네요. 싱싱한 거는 이제 살아있는 거를 사야 되는데 지금 물때가 아니고 배가 안 들어와서 없습니다. 물건이 다 죽은 것 뿐이에요. 여기는 다리만 있네. 다리만 있네. 쭈꾸미.
방어, 방어도 있고, 꽃게도 있고, 개하, 개하도 있고. 배가 안 들어옵니다. 배가 없습니다. 겨울이라. 아, 여기 꽃게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꽃게를 사야죠. 살아있는. 이것도 만 원. 만 원에 하나 팔았어. 아, 그게 만 원이네. 매운탕. 갑오징어. 국물에 숨어서 까마네. 지금 쭉 이제 둘러봤는데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막말만 안 했어도 손님이 많고 친절하셨어도 친절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일부 상인이시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상인이 그렇게 하셔서 소문이 이렇게 났고요. 친절하신 상인들도 많으세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둘러보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찾아와서 찍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좋은 사진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